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관한 생명존중을 위한 7개 종교연합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은 종교인들의 원활한 교류로 생명안전망을 구축해가겠다며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와 7대 종교 대표자 등이 참여해 자살, 자해 예방을 위한 공공자원의 연대와 범국민 생명 존중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